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건물에 전기가 계량기가 나가는 바람에 임시로 라이트와 마이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씩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짐승의 표, 일요일 휴업령이죠?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제목은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다루고 또 많은 강사님들이 가시고 있는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또 중요한 주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예언 중에 가장 중차대하고 가장 가까이 올 수 있는 다가오는 짐승의 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반복해서 다루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또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말하면 의회의 그 이론을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잘 또 배운다 할지라도 다가오는 짐승의 표 사건, 그 세상은 뭐 이것이 짐승의 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것이지 세상에는 그냥 일요일을 휴업하자. 일요일 휴업령이 이제 내릴 때에 우리가 타협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이 기초적인 사건들을 더 강조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계시록 12장 17절 보시면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정글을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을 가졌고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 뭔가 예수님의 계시, 사도 요한이 받았던 그 계시들도 마지막 때 말세에 필요한 예수의 증거, 계시를 성령을 통하여 가지고 있는, 받은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과 마귀는 싸우려고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금신상에 절해라 하는 것도 한 율법을 세우고 그 다음에 경배하는 이런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또 에스더 사건 아시죠? 에스더, 하만 장군의 유대인들의 말살 정책, 이것도 하만 장군에게 절하는 것 가지고 이 하만이 화가 나서 유대인들 다 멸족하겠다는 이런 사건이었죠. 자, 이런 것이 구약에서 나오면서 신약에도 항상 반복하겠죠. 그래서 13장 15절에 계시록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며칠인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런 놀라운 이 사건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죽인다는 이런 사건들이 있는 걸, 있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 알려야 하고, 개신교인들은 바르게 계시록을 이해하도록 우리는 소개해야 합니다. 심각한 문제죠.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많이 나라마다 문제되고 전쟁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향후 세상은 일요일 예배를 가지고 선택하느냐, 아니면 성경적 안식일을 핍박 속에서도 선택하느냐 하는 이 순종 문제로 온 인류가 각자의 믿음이 심판받고 각자가 결정적으로 선택해야 될 그런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날짜 하나 차이가 아니고, 이것은 그 우리가 깊이 연구해보면 누구를 예배하느냐, 즉 하나님의 십계명대로 안식일을 경배하느냐, 아니면 교회가 만들고 그 배후 사탄이 만드는 성경이 없는 일요일을 경배하느냐, 결국은 누구를 예배하느냐가
큰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왜 그렇습니까? 이 지구 육신론 역사는 율법 전쟁이요, 경배 싸움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경배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참 백성들은 빨리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이 바른 도리인 것을 가르쳤고, 경배 싸움이기 때문에, 즉 십계명 율법에 나타난 넷째 계명, 예배 계명이죠.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이 예배 계명을 마귀는 손대고 변경하면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까지 이 사건이 크게 세상 앞에서 투쟁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에 보시면 한 짐승이 나타나죠.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뿔이 열이요, 이리가 머리가 일곱이라 이렇게 나오는 짐승이 나오죠. 이 짐승을 가만 보니까 구약 다니엘서 7장에도 똑같은 모습의 짐승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여기저기 조금씩 서로 비교하면서 검토해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로마 가톨릭이죠. 가톨릭의 형성 역사와 또 가톨릭의 그 신앙 입장을 동물의 모습으로 이렇게 상징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합 짐승, 즉 로마 가톨릭은 이 여덟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짐승은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용, 이게 로마죠, 앞에. 이게 로마로부터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천주교는 이름이 뭡니까? 앞에 로마가 붙어서 로만 가톨릭 하지 않습니까? 로마에 연계된 정치적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해 온 것입니다. 이 로마 가톨릭도 경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또 종교적 세력이며 온 세상이 따르는 세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때 죽게 됐던 상처가 있었고요. 한때 나폴레옹 장군 때 프랑스에 피우스 6세가 잡혀서 옥사했죠. 그 뒤에 또다시 또 회복됐죠.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바티칸이. 자, 그런 이런 특징이 있고요. 또 참남된 입을 가지고 있다. 응? 교회가 정치를 막 중세기 때 그럼 확장했죠. 유럽에. 그죠? 또이 세력은 1260년 동안 지배했던 권세가 된다는 것이죠. 천주교만이 이런 권세를 할수 있었습니다. 중세기를 장악한 가톨릭의 권세는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이 짐승은 하나님과 그 성도를 핍박한다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인간이 아니죠. 어느 개신교 뭐 타락한 목자 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또 예수님이 갖고 있는 농명책에 이름 없는 자, 좀 모든 불신자나 타락한 자들이 다이 짐승에게 경배한다. 이런 일이 있는 나라나 사람이 있습니까? 천주교 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불신자들이 개신교 어떤 타락한 목자에게 뭐 경배합니까? 그렇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666이란 숫자를 표시하는 그 나라는 이런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백성들을 핍박하는 거 보니까, 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종교 나라인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24장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깨달아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언을 연구하려 그러면, 곧 예언서 다니엘서를 잘 참고하면 깨닫게 된다 그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66은 왜 666을
제자는 세업을 하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남한 백성들에게 의인들에게 중요한 그 정책이기 때문에 그 정책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힌트로서 이렇게 항상 후대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상정하신 것이다. 것인 것인데요. 그래서 그 표를 알려면 먼저 짐승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것이 바른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66은 어떤 물체가 아니고 사람과 관련된 수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강에 배칩이나 뭐 컴퓨터 칩이다, 뭐 컴퓨터다, 또는 뭐 사람에게 안수한 것이다, 뭐 이런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그거 다 잘못된 것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고 참 의인들을 비판하는 세력이고 그 666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특징을 알려주는 힌트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풀면 그 짐승의 정체가 누군지를 알고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튼 이666 짐승은 그 세력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배 계명을 파괴하고 변경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 되는 즉 안식일을 모조하는 역할이 되고 결국은 경배를 자기가 받도록 창조주께 경배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현상이 누군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 25절 보면 불법의 비밀이 나오죠.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와 법을 변개하는 세력, 그 세력이 바로 666을 나타내는 짐승이요. 결국은 그것이 우리가 로마 가톨릭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런 개인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네로 황제나 무슨 어떤 뭐 유제인이나 어떤 계신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에서 다 나오십시오. 오늘날 개신교는 계시록을 풀지 못하기 때문에 저 계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계시록을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에서 많은 개신교나 또 신천지나 이런 곳에서 다 나오셔야 합니다. 그들은 거짓 계시요 잘못된 해석이기 때문에 이제는 참 교회로 참 남은 교회로 진짜 계시가 있는 진짜 계시의 대언자가 있는 그런 교회에 오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짐승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먼저 다니엘서에서 그 답을 알수 있도록 다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짐승은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다니엘 7장 23절에 넷째 짐승은 곧 넷째 나라인데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짐승은 곧 나라다. 그 예레미야서도 보면 사자가 나오면서 결국은 그것이 바벨론인 것을 알수 있을 때, 아, 사자는 바벨론 나라고 이렇게 풀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계시록을 푸는 힌트가 다니엘서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뭐 잠언서 가지고 풀면 안 됩니다. 뭐 잠언서에 짐승 같은 사람이라 짐승 같은 사람이라 가지고는 아 타락한 목자가 짐승이다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예언서는 예언서로 푸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가톨릭 잡지에 보면요, Our Sunday Visitor라는 잡지에 보면 교황의 그 의사 미사용 삼중간을 서죠. 그 옛날에는 그 글자가 있었습니다. 비칼리우스 빌리데라고 글자가 간에 박혀 있었어요. 한때에 계속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대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삼종할 선역사가 AD 1382년부터 요한 바울 1세까지 1978년까지 약 600년 이상을 삼중할 미사 때마다 사용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저 천주교회가 교황이 쓴 미사에 있는 글자 비카리우스 빌리데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 대자라는 이 참난된 말을 하는 저 정체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계시록 13장에 지혜로운 자는 세워보라 한 것입니다. 왜? 600년간 그 썼던 그 정체가 바로 가톨릭이다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666을 세워보라 그것은 짐승의 이름이다 어떤 특징이다 이 말이죠. 삶의 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그 동맹 노선이 있죠. 마지막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끝까지 십계명을 높이는 자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하고 응징하기 위해서 작전을 짜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사탄이 나타나지 않고 첫째 짐승 가톨릭을 세우고 그에게 건설을 이양하고 가톨릭을 통해서 인류를 병시키고 또 가톨릭은 둘째 짐승 신대륙 미국을 또 건설을 주어서 협력해서 또 미국은 자기 자국 내에 있는 짐승 우상 즉 모 개신교인업체를 앞으로 나타나야 할 앞으로 나타날 우상단체를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천주교가 제정했던 일로를 높이게 해서 미국은 법을 제정하게 하고 이런 삼중합 이렇게 서로서로 연계하는 그렇게 해서 동맹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법을 변경시키고 또 그 법을 높이는 의인들을 핍박하는 이런 건세 이양과 계략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개신교는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남은 교회가 이 대언의 영 참 계시를 받고 우리는 온 세상에 알리는 것이 바로 셋째 선사의 기별의 목적이요 마지막 남은 교회가 계시록 18장 4절의 운동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는 이 운동에 지금 시작되었고 바로 우리가 이 운동의 주역이 되고 또 밖에 있는 우리 참된 의인들을 불러올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패턴은요 예수님의 패턴과 비슷하게 모방합니다. 그 앞에 그림을 보면 영은 로마 가톨릭에게 또 건세를 주고 또 가톨릭은 미국에게 또 건세를 주고 또 미국은 개신교 단체를 세워서 생기를 주어서 이렇게 해서 일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거짓 안식일을 표를 만들어내는 일요일 표를 만들어내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한 백성을 세워서 SDA를 세웠죠. 셋째 선사 기별에 모든 진리를 주고 또 SDA는 또 개혁운동을 또 세우고 또 개혁운동 안에서 또 우리가 분리되면서 현대진리운동이 마지막 참 SDA를 하게 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 남은 우리가 안식의 인해 바로 13만 3천 인치는 일에 주도하는 그런 역할이 비싼 단원골이 되는 것입니다. 예. 용이 말이죠.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남은 우리 의인들이 끝까지 개신교처럼 희미하거나 뭐 정치에 빠지거나 또는 세속화 되지 않고 끝까지 이들은 십계명을 믿음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미운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개신교처럼 또 에세이처럼 점점 표준을 낮추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한다면 사탄은 잠자고 잠잠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시를 깨닫고 참 성경을 역사의 모든 대쟁투의 이런 주제를 다 깨닫고 난이 무리는 결코 식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높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또 마지막 마귀가 다 잠재우고 지금 다 장악하고 있는 이 개신교를 또 일깨우기 때문에 사탄은 미워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분노하면서 그 세력을 막기 위해서 인류의 혐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우리가 잠잠하면 다 자기 밥이 되고 장악할 것인데 말라고 인력 협력을 미리 내리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다 자기 밥이 되는데 남은 무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법을 높이기 때문에 그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인력 협력을 낸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어느 정도의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마귀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내리고 하나님도 때가 차면 또, 그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짐승의 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양심대로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은 반역자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요, 부모가, 자기들 부모가 사탕의 눈물을 가지고는 이 안식시키는 자녀들 갖다가 핍박한다는 것이죠. 주부는 계명을 지키는 하인을 핍박할 것이다. 애정은 식어지고 자녀는 호적에 파버린다는 것이죠. 그때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집에서 쫓겨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랴. 그런 말씀이 문자 그대로 실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 이 시대는 짐승의 표를 만드는가? 이것은요, 미국 내에 있는 개신교 연합 단체, 바로 그들이 천주교의 우상, 천주교의 닮은꼴, 즉 천주교를 협력하는 그런 단체가 지금 암남리에 형성되고 있고 앞으로 두각을 나타낼 것인데 그때 우리가 다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이 이제 아, 재난이 일어났다. 아, 이래 하면서 하나님을 그러하게 하자. 즉 인류를 높이자. 이렇게 하면서 짐승의 표, 즉 인류를 높이는 법령화하는 이 제도를 제안하고 미국은 제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시작되면 점점점 전 세계가 다 똑같이 마치 코로나가 전 세계에 번져서 다 피해를 주듯이 앞으로 이 일요일 짐승표 문제도 전 세계가 다 일요일 지키면서 아마 동조하고 협력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근데 개신교가 예배하는 일요일을 지금은 짐승표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하여금 이 우상의 안식일을 경배하게 하는 법령이 포고되고 났어야 비로소 그것은 짐승의 표라 불릴 것입니다. 이날이 시험이 될 때가 오겠지만, 그때는 아직은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누가 일요일 지키다가, 예수님 열심히 믿고 일요일 지키다가 죽으면, 뭐, 구원이 있습니다. 왜? 모르는 것은 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일요일 흠이 나고, 또 안식일 지킨 자들이 핍박당하고 또 순교당하고 모두가 다 드러나면서 그때도 계속 인류를 고집하고 협력하고 타협하면 그때는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충성과 불충성의 구별짓는 선이 분명히 그것입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넷째 계명의 안식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해야 그들은 불충성하는 자들과 구분된다. 그들은 참 안식을 대신해 인간이 만든 제도를 지켰다. 하나님의 안식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섬기지 않는 자들을 구분하는 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예언이 황당하겠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돈이 되면 이 말씀이 여러분 기억날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그때가 되면 그때라도 이 마지막 남은 교회에 합류하기를 진심으로 호소를 드립니다. 그래서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는 동기가 뭐냐면요, 무엇보다도 남은 교회의 경고 활동과 헌신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남은 무리들이 초대교회의 믿음과 활동을 회복한다면 즉시 핍박이 일어납니다. 또 그 남은 무리들이 센터 선사의 기별을 가르치고 온 개신교에 확산하면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려고 마귀는 어쩔 수 없이 법령으로서 그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내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마지막 교회 운동 계시록 18장 천사의 대표 백성과 그 운동을 하는 백성과 싸우려고 항상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와 싸우려고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 점성표가 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점성, 성도들의 품성이 아직도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요. 아직도 그 백성들을 통하여 해야 할 경고와 복음사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에, 아마 어느 정도가 전파되면 어떤 그 때가 참에 어떤 기회가 생기고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선천사 기별을 가진 남은 백성들이 초대교회의 믿음과 활동이 일어나 잠자는 개신교를 자극하고 이를 깨우면 사탄은 즉시 분노합니다. 4번, 그러나 남은 교회가 믿음과 열성이 부족하므로 사탄은 분노하지 않고 사탄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한정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비상한 어떤 방법을 상해서 일깨우거나 이렇게 해서 아마 투쟁점이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그래서 인류에게 지금껏 주어진 가장 두려운 경고가 셋째 선사의 기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기별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이 남은 무리가 앞으로 너지미를 받아서 온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이른비 때도요, 전 세계 아니고 이스라엘의 마가 어머니의 다락방에서 시작됐죠. 오늘날 우리도 18장 4절을 가르치는 현대진리운동의 이 작은 교회가 참으로 회개하고 연합되고 여전을 받을 때에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지미가 이 우리가 내릴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열매가 수십 배의 능력으로 온 세계를, 보세요. 이 코로나 이걸 내가 참 보면서 느낀 것은요, 한국의 신천지 교회를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온 외국에서 이 한 교회가 한 단체로 코로나에 걸려서 이 확산되는 일이 주체 세력이 되고 그 때문에 전 세계가 한국도 온 부시나도 다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좋은 하나의 모델 케이스라는 것이죠. 뭐 대통령이 있어가지고 뭐 전 세계 뭐 200개국 100개국 이상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꼭 그럴 필요 없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남은 우리도 아, 이 한 교회가 뭐, 이 작은 교회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가다락방에 있는 그 베드로 무리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 어부들이. 그들이 능력을 받을 때는 뭐, 제 사람들이 3,000명, 4,000명 되었지 않습니까? 놀래버렸어요. 사랑이 여기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도 놀라고, 밖에도 놀라고, 다 놀래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뭐, 학력 많고, 뭐, 말 잘하고, 전 세계에 몇 개국이 다 있다면, 그거 뭐, 늦은이가 꼭 필요하겠습니까? 뭐, 각자 그 나라에서 잘 해내보면 되는데, 늦은이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사상 관념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대총회가 일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오순절 이른비를 보십시오. 무식한, 응? 120문도가 일을 해낸 겁니다. 120명이 해낸 겁니다. 전 세계에 120명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현대적인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120명, 20명만 되면 일을 치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다음 마지막에는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들과 또 한편으로는 짐승과 우상의 경배한 자들과 딱 두 무리로 나아질 때가 점점점 다가옵니다. 지금은 개신교 뭐 다 안식교 개운동 다 뭐 각자 다 믿지만 앞으로는요 일로 휴명이 내리면 누가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따를 것이냐 누가 법령에 따를 것이냐, 인도를 지킬 것이냐, 이 두 무리로 딱 나아져 버립니다. 여러분, 개신교인들이시여, 이런 사건이 곧 도래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더 예언을 깊이 연구하시고, 참 남은 무리에 합류하시기를 간절히 건유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순종하기로 선택한 자들이 박해를 받을 시기가 신속히 다가오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계명이 발 아래 짓밟히는 것을 있는 것을 보고도 잠잠히 있으므로 하나님께 욕을 돌려서 되겠는가 이 말입니다. 개신교가 그의 태도로서 로마 가톨릭의 양보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깨어서 그 사태를 파악하고 우리 앞에 있는 투쟁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파수꾼들은 지금 소리를 높여서 이 시대를 위한 현대 진리를 전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신자들에게 예언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어느 계시록에 위치해 있는지를 보여주며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누려온 종교 자유의 특권의 귀한 가치를 깨닫게 함으로써 참된 개신교의 정신을 각성시키도록 하자 이 말입니다. 옛날 중세기에 목숨을 바치고 투쟁했던 왈덴스인들 많은 종교개혁자들 이런 정신이 지금 다 죽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편을 들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무리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인류를 높이면서 교회적인 연합하면서 결국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편들과 이렇게 나눠줄 때에 그때라도 깨달아서 참된 개신교의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그 소수 무리에 안식일을 높이는 무리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요 마귀가 그냥 딱 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국민 도덕이 중요하다. 아, 말 잘하겠다. 우리 개혁운동 하자. 국민 도덕을 일깨우는 명목으로 이런 법령을 제정한다 이 말입니다. 재난이 일어나고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타락하니까 또 술도 먹지 말자. 금주운동 하자.
이름과 연계해서 인력을 높이자, 인력을 휴업하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동반시행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다 속고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인력을 다 타협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미 계시를 받은 우리는 그 배후가 사탄이기 때문에 아기 때문에 우리는 합류하지 않죠. 그러나 그들과 연합하기를 거절한 자들은 마치 금주와 개혁운동의 원수처럼 비난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많은 오해와 조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 사람들이 일요일 안식일을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 아, 일요일 우리가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재난이 내리고 있다.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제가 이 지난이 많이 일어난 이 죄가 뭐 코로나부터 지진, 화재, 홍수 이런 많은 재난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빈번하게. 그러나 그 죄는 인력을 준수하지 않는 저 소수물이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이 재난이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하고 몰고 가면서 이 내적 계명을 지키는 소수무리를 그렇게 비파하고 사형, 투옥, 벌금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듣고 깨닫는 분들은 미리미리 이 남은 무리에 합류해서 바른 자유와 참된 행복을, 바른 구원의 길을 함께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다음 보시면 사탄은 이 치명적 병독을 공중에 뿌린다 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겠는, 지금 코로나가 지금 그 사건 아닙니까? 이 LNG 화이트, 말세의 약속의 목자 LNG 화이트 이 계시자는요, 이미 100년 전부터 이 말씀을 알고 기록한 것입니다. 100년 전부터 개신교가 이런 예를 모르지 않습니까? 신천지 교회가 생기기 전부터 이런 코로나의 전염병을 통해서 죽는다는 것을 다 예언된 것입니다. 진짜 자가 진짜 대언자요 계시자요 약속의 목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신천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천지 교회에 있는 20만 성도님들이시여, 다참 계시와 참 계시록과 참 약속의 목자가 있는 곳으로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방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큰 기만자는 사람들에게 이런 재난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났다고 역설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큰 반역자로, 나라의 범법자로, 하나님의 진노의 그 원인을 일으키는 재난의 그 원인자로 다 우리는 핍박을 받고 고발 당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비밀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잘 취치 있게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일요일을 높이는 않지만은 우리는 가정 방문이나 가정 집회나 또는 전도회나 또 가정 방문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 예언들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또 일요일날 우리가 일요일을 높이지 않지만 일요일날 집회를 하면서 우리는 찬미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분의 능력과 예언들을 우리는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건강에 사는 건강 기별과 절제, 또 참된 신앙의 각자의 경험들, 거듭난 경험들, 이런 여기까지 남은 교회까지 왔던 이런 노선들을,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소개하고 그분의 섭리를 소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에 보시면 일요일을 선교 활동에 바치는 때에 바치면 제7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을 모욕하기 좋아하는
강신도 무리들의 손에서 채찍이 거두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날, 일요일을 높이지 않지만, 그냥 일요일날 우리가 뭐 사람들 방문하고 또 선교활동하고 이러면은 마귀가 그들은 일요일 휴업령을 만들어서 우리의 복음사업, 즉 선지자 기별을 전하는 사업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이 무익함을 알게 될 것이다. 방해했지만은 끝까지 그래도 일요일날 뭐 복음 전하는 것은 일요일 지킨 게 아니야. 복음 전하는 일요일날 복음 전하는 것은 일요일 지킨 게 아닙니다. 일요일 일만 하면 되는 것이죠. 복음 사업을 하는 것은 아무리 방해하더라도 우리는 하기 때문에 마귀는 일요일 효력을 내려서 방해했는데도 무익함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시대마다요, 사람들에게 빛과 빛을 주시고, 또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과 한복할 수 있는 시험적 기간이 주어졌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자비로서 감상하지만, 멸시와 거절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자비의 탄원을 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 18장 4절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기별을 듣는 자들은 마음을 굳히지 마시고 그건 세미한 성령의 음성에 양심의 음성에 가늠할 수 있기를 감압받고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자비의 기별을 다 주십니다. 근데 그 경고를 거절한 자들이 결코 무사할 수는 없죠. 내가 아무리 예수 믿었다, 나 하나님 믿는다 하더라도, 말세에 특별한 이 기별을 주어지고 알려졌는데도, 끝까지 거절하면 그건 구원이 없습니다. 개신교 아무리 예수님 있어도 노아 때처럼 마지막 그 방주에 타지 않으면 군이 없듯이 로세 때에도 탈출하지 않으면 군이 없듯이 오늘도 말세에 특별한 이 기별을 이 소수물을 통해서 전파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냥 간과해버리면 그 기별을 취급하는 태도 이하에 따라서 삶의 구원이 좌우되었다 이 말입니다. 경고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거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거두어 버리시고 그들이 좋아하는 기만 가운데 내버려 두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가 다 그러면 경고를 거절하면 교회도 개인도 점점 성령이 떠나버리면 성이 떠나버리는 그 자리에 마귀가 장악하면서 다 장악해버립니다. 그때 우리가 점점점 완악해지고, 짐승처럼 변하게 되고, 그러운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나중엔 죽이기까지 되는 이런 품성으로 내려가고 변해버립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이 싸움은요, 한편으로는 공격적입니다. 예? 그거 나와 있죠? 엄청난 강권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천사가 바람을 붙잡아서 마지막 경고가 세상에 주어질 때까지 바람이 불어 상하거나 죽이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조화되게 일하라. 현재 진리는 우리의 부담이다. 우리의 받은 사명감이요 의무입니다. 이 놀라운 예언을 전하는 것은요, 개신교 형제들에게 또 천주교 형제들에게 이 놀라운 예언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 안에 순수한 정직하게 사는 의인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불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18장 4절은 내 백성아, 타락한 것은 나오라 하는 이 운동이 바로 이 소수물이 우리에서부터 여러분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별은
참된 하나님께로 영원한 진리의 토대 위에서 한 백성을 분리시켜내는 일을 우리가 시작해야 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요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계시록 15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유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짐승, 즉 천주교의 그런 일렬표를 만든 천주교, 또 그의 우상, 천주교를 협력하는 개신교, 타락하는 개신교들과 마지막 일렬표, 그 이름의 수, 일렬표를 받지 않고 거절하고 합류하지 않고 오직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님, 오직 진리,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높이면서 예수 믿음으로 높이면서 우리가 핍박받고 도망했지만은 마지막 예수 재림 때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바로 14만 4천이 살아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올라가서 하늘 지성소 하나님 보좌 앞 우리 바닷가 광장에서 그 넓은 광장에서 우리는 주신 받은 금은고를 타고 모세가 구원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놀라운 구원의 경험의 노래를 부르게 되고 또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자리에 지금은 함께 있지 않은 입장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 다 이런 예언을 깨닫는 자들은 듣는 자들은 미리미리 이 예언의 길에 합류하셔서 놀라운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